김범룡 씨를 20년 넘게 활력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던 그 체조, 그럴까? 그 운동 뭐야? 배워봐야죠. 어떤 것부터 배워보면 될까요? 건강관리가 무슨 뭐 격한 운동으로 이렇게 건강관리하는 건 아니고 예. 스포츠맨들 많잖아요. 전 그거 아니고 사복사복. 사복사복? 평상시에. 평상시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배워볼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호흡을 처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예.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아무 때나 대기실에서 해도 되고. 아 이렇게 약간 예. 기마 자세로? 네. 딱 예. 하고 올리면서 들심, 코로. 코로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코로? 코로 들숨. 들숨 네. 여기까지. 내리면서 입으로 가늘고 길게. 이게 이제 이름이 정충호흡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운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서. 근데 뭔가 몸이 좀 편안해지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편안해지고 들이마시고 이게 운동 되지. 이거만 해도 벌써 이게 아랫배에 좀 힘이 많이 가죠. 이게 단전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힘이 중심이 딱 잡혀요. 네. 이륵이륵하고 그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하면은 축침은 나와. 아 방송하기 전에도 좀 하면 좋겠네요. 네. 근데 축침은 나와. 네, 축침은 나와. 이제 내가 이제 콘서트를 갔다가 한 2시간씩 하잖아요. 네. 콘서트 하기 전 이제 이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요, 솔직히. 아.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제 쭉 꾸준하게 하고 있는 절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오, 절수련. 네. 예. 종교랑 전혀 상관없이 그 스트레칭으로 나온 거예요. 아. 자. 아, 이것도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꺾어요. 멈춰요. 예.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내쉬어. 가늘고 길게 입으로. 다시 요 힘으로만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날 때요? 일어나. 아, 이렇게. 이걸 몇 번이나 자, 해요? 100번 하는 거예요. 와, 100번 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한 30분 걸리고 네. 저 같은 사람은 한 20분 이내에 끝나요. 와. 근데 이걸 해도.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를 네. 거꾸로 돌린 다음에 그래서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저희 지금부터 10번만 해볼까요? 네, 가볍게 자. 그대로 내려가서 대고 허리 쪽 펴고 숨 내쉬고 일어설 때는 다시. 요 자세로 다시 동작도 동작인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걸 만약에 호흡을 거꾸로 하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아~ 몸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 호흡은 항상 이게 에너지를 새로 오고 나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게 제일 에너지를 코로 들이와서 네. 마지막에 후내 뿜어주고 가늘고 길게. 이게 효율이 다른 거보다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한 것 중에. 짧게 시간 내고 하는 거에 비해 효율은 몇 배 더 있다는. 이거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이 방법을 저희가 배워봤으니까 전문가분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서희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김병범 씨가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게 사실은 이 기공체조의 어떤 그런 이런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고 하는 심신의학에서 대체학 부위에서 아주 그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검증된 방법인데요.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완효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어떤 감정 조절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외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강조하셨지만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한 1%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이 호흡법을 또 잘 이용하면서 건강의 유익을 받고 계시는데요. 단 이때 우리가 이 동작이 아니라 헬스장 같은 데서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참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거나 복압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는 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그 근육을 좀 풀었을 때는 숨을 내쉬는 뭐 이런 어떤 호흡을 좀 잘 맞추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